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식약처 독성연구과 이진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그 교육 내용은 ICH-S1B 그 의약품의 발암성 시험 가이드라인이 작년 8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ICH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의약품 규제조화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그 규제 당국, 각국의 이제 규제 당국과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개발, 등록 관련해서 과학기술적으로 조금 더 잘 협의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ICH는 크게 이제 규제 당국, 그리고 제약업계, 그리고 지역대표 이렇게 세 형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파운딩 멤버, 창립회원, 그리고 상임회원, 그리고 일반 멤버, 그리고 그 이후에 상임 옵저버, 옵저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에서 파운딩 멤버, 창립 회원은 이제 유럽, 미국 FDA, 일본 PMDA가 있고 규제 당국에서의 스탠딩 멤버로는 헬스 캐나다, 스위스 메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강색으로 요 다섯 개의 나라를 표시를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ICH-S1B 가이드라인 개정도 이 다섯 개의 나라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도를 해서 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ICH를 실질적으로 잘 많이 이끌어가고 있는 규제 당국 나라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식약처는 이제 레귤레이터리 멤버의 자격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귤레이터리 멤버에는 한국, 영국, 브라질, 중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터키, 멕시코, 이집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업계에서의 창립 회원은 이제 유럽, 일본, 미국의 제약 협회가 있고요. 그리고 제약 업계에서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협회는 이제 IGBA, 글로벌 셀프케어 연맹, 바이오 기술 혁신 기구 BIO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ICH 가이드라인은 그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퀄리티, 세이프티, 에피커시 그리고 멀티디스플리너리 M 이렇게 QSEM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안전성 부분, 세이프티에서 S1 발암성 시험에 대한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독성 연구과이기 때문에 안전성 쪽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 세이프티 부분은 실제 이제 가이드라인 17개 그리고 질의 응답 3개 형태로 현재 ICH 20개의 가이드라인 형태로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 ICH 가이드라인 개발해서 이제 채택되기까지의 실제적인 과정은 스텝 1부터 스텝 5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텝 1 본격적인 과정 이전에 그 스텝 1 이전의 사전 단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ICH 회원 및 옵저버가 이제 어떠한 신규 주제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ICH 총회가 그 신규 주제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제안서 초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매니지먼트 커미티 관리위원회가 비공식적인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비공식 전문가 위원회가 최종 제안서 및 활동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제안서 및 활동 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스텝 1 단계 이전에 이런 사전 단계를 거쳐서 ICH 가이드라인 본격적인 이제 개발에서부터 채택까지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1은 이제 개발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기술 문서를 작성을 하고요. 스텝 2는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해서 규제 당국 간의 이제 가이드라인 안 채택하는 단계가 스텝 2입니다. 그 단계가 된 후에 스텝 3 단계가 되면 이제 각국의 국가별로 외부 의견 조회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 개정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의견 조회를 해서 그 조회 결과를 취합해서 다시 이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작업 후에 스텝 4 단계가 되면 일단 이제 ICH 조화된 가이드라인 채택 승인된 단계가 이제 스텝 4가 돼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ICH-S1B도 작년 8월에 이제 스텝 4 단계 가이드라인이 채택이 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고 스텝 5는 ICH 채택이 된 그 가이드라인을 각국 나라별로 임플리멘테이션 이행을 해야 합니다. 자기 나라의 이제 곳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이행을 해서 이제 적용하는 그 단계가 스텝 5인데
이제 우리 한국도 S1B는 이제 스텝 5 단계에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ICH-S1 발암성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뭐 ICH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워크 프로덕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테고리별로 다 나와 있는데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S1은 S1 A, B, C가 있습니다. 그래서 S1 발암성 시험은 S1 A는 발암성 시험 필요성, needs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S1 B는 의약품의 발암성 시험을 수행하는 부분, 그리고 S1 C는 발암성 시험을 위한 노즈 셀렉션, 용량 설정에 대한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암성 시험 원론적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발암성 시험이란 무엇인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물에서 시험 물질에 의한 종양 발생 잠재력, 포텐셜, 칼시노지네시티 포텐셜을 보기 위해서 사람에서의 발암 관련 위험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이 발암성 시험 관련된 국내 이제 규정, 식약처 고시로는 이제 의약품 등의 품목 허가 신고 심사 규정, 심사 관련된 규정과 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 기준, 독성 시험을 수행할 때의 기준 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1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A, B, C로 나눌 수가 있고요. S1A는 이제 의약품의 발암성 시험 수행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S1A는 그 스텝 4 단계 가이드라인 채택이 1995년 11월에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발암성 시험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발암성 시험이 필요 적용 가능한 의약품은 기관과 노출이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발암성에 기본적으로 이제 노출된 의약품에 기본적으로 발암성 시험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cause for concern에서 이제 우려 원인. 다시 말해서 발암 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발암성 시험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체 관련 제품군에 발암 잠재력 관련 이전 자료들의 증거가 있거나 그리고 발암 위험성을 나타내는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이 있거나 그리고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했을 때 그 프리네오플라스틱 리전 전암병변 시그널이 있거나 그리고 모화합물 또는 대사산물이 조직에 장기적으로 축적되어서 병변을 일으킬 경우에는 이제 발암 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발암성 시험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암성과 밀접하게 연계돼서 이제 생각하는 시험이 이제 유전 독성 시험인데 유전 독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이터 없이 명백한 유전 독성 물질일 경우에는 발암성 시험이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라고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한 유전 독성을 사실 명확하게 이제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죠. 하나라도 뭔가 3배터리 중에 뭐 음성, 양성이 나왔거나 조금 뭐 불확실성이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거는 명백하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명백한 유전 독성은 원칙적으로는 발암성 시험이 불필요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응증 및 환자군을 보시면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이나 기대 수명이 길지 않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발암성 시험이 필요치 않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장기간의 시험이기 때문에 뭐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필요치가 않은 거죠. 그 밖에 이제 동일 치료 부분에 대한 다른 염, 산, 염기 등은 이전에 수행한 PKPD, 독성 등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S1A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1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암성 시험 수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정된 사항 이전에 S1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텝 4로서 1997년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발암성 시험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한 개의 설치류 장기 발암성 시험 다시 보통은 이제 2년간의 레드 발암성 시험을 권장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설치류 장기 발암성 시험과 한 개의 추가 시험을 원칙적으로 수행을 하는 걸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암성 시험에서. 그런데 이제 이 한 개의 추가 시험 같은 경우에 또 두 가지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Short or medium term의 in vivo rodent test 시스템을 써라. 그러니까 발암성이 유발되는 한마디로 유전자 변형 모델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뭐 PO13 너가온 모델이나 TGAC 모델이나 TGRAS-H2 모델 같은 것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추가 시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2년의 레드를 이용한
장기 발암성을 원칙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레트 이외에 이제 세컨 로던트 스피시스를 써라. 보통 이제 마우스를 많이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한 장기 발암성 시험. 보통은 한 마우스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정도 이제 수명이 되니까 그 정도까지 수행을 하는 발암성 시험. 그래서 이제 추가 시험은 이렇게 두 가지로서 수행을 하도록 또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발암성 시험을 수행할 때 스피시스, 종 선택할 때 고려 사항은 이제 파마컬러지나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이나 메타볼리즘 그리고 TK, 투여 경로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종을 선택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S1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암성 시험에 대한 용량 설정, 도즈 셀렉션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S1C는 개정이 지금 현재 두 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가이드라인 채택이 2008년에 되었고 이제 2005년에 한 번 개정이 되었고 두 번째로 2008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제 타이틀 제목이 변경되고 3R 기반에 이제 PK 적용되는 부분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암성 시험에서 용량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이제 MTD, Maximum Tolerated Dose에서 이제 그 죽지 않고 명확한 독성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용량이죠. MTD나 그리고 Pharmacokinetic Endpoint로서의 AUC 그리고 그 Saturation of Absorption 그리고 MFD, 그 최대 투여 가능 용량, 리밋 도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용량을 설정해라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ICH S1B 가이드라인 개정 배경 및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CH S1B 개정에 대한 배경은 2012년도 ICH 웹사이트의 컨셉 페이퍼에 명시를 해서 올려놓고 있고 현재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 페이퍼에 이렇게 이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면 많은 수의 의약품들이 2년간 실제 발암성 시험 결과를 봤을 때 음성이었고 레트의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서 조직병리학적인 검사했을 때 증식성 소견, 하이퍼플라시아와 같은 그러한 소견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또한 2011년도에 미국 제약협회에서 182개 물질을 조사를 했는데 만성독성 시험에서 유전독성 시험, 호르몬 변화, 조직학적 변화가 음성이라면 2년간의 발암성 시험이 음성으로 예측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했고 이들은 전체 물질 중에 약 한 3, 40%를 차지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 당국자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위음성 가능성도 있고 종양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물질이 또 이제 파마코 다이내믹한 부분도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실제 뭐 발암성 시험을 했지만 한마디로 음성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3R 원칙을 반영을 해서 만성 독성 시험 자료 등 다양한 사실 뭐 여러 가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인체 발암 가능 예측 가능성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인체에서 실제 사람에서 발암성이 일어나겠냐 안 일어나겠냐를 예측을 해서 그래서 2년 레트 발암성 시험 자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자라고 이제 가이드라인 개정 배경을 밝히고 있고요. 컨셉 페이퍼 상에서 그 이제 2016년도 이제 ICH 웹사이트 Regulatory Notice Document라고 규제 공지 문서 상에 지금 이 보여드린 ICH S1 카테고리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개정 배경 개정할 때 이제 저희가 평가할 때 발암성 평가 문서를 각국의 이제 규제 당국자들이 제약협회로부터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평가를 하자 해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크게 네 개 카테고리 1, 2, 3A, 3B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1을 보면은 이제 사람에서 매우 튜머로제닉 할 것 같다. 그래서 2년 레트, 2년 마우스, 트랜스제닉 카시노지네시티 스터디가 뭔가 가치를 더할 것 같지 않다. 필요치 않을 걸로 보인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2년 레트를 이용한 발암성 시험은 면제 가능할 걸로 판단된다. 카테고리 1은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카테고리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먼에서의 튜머로제닉 포텐셜이 언서튼하다. 뭔가 불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치를 이용한 발암성 시험이 휴먼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걸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2년 레트 발암성 시험이 카테고리 2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한 걸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3A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레트에서는 튜머로제닉 할 걸로 보이는데 휴먼에서는 튜머로제닉 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된다. 왜냐? 휴먼 irrelevant한 휴먼하고 연관성이 없다는 게 메커니즘적으로 잘 확립이 돼 있는 게 조사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레트 발암성 시험은 3A 같은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할 걸로 판단된다라고 카테고리상에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3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트와 사람 모두한테 튜머로제닉하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2년 레트 발암성 시험이 필요치 않을 걸로 판단된다. 역시 3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면제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발암성 평가 문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요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이제 평가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공지 문서 상에 발암성 평가 문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간과 범위, 기간의 범위 및 과정 등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2년 레트 발암성 시험 면제를 위한 증거 중심 인자, 뒤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weight of evidence factor를 서술을 하고 그리고 규제 기관과 제약사들의 의약품 분류에 대한 이견, 다른 의견 조율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고 이 이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테크놀로지 디라이브드 의약품, 그러니까 생물공학적인 의약품은 기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생물공학적 의약품은 일단은 제외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이 2년 발암성 시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제 발암성 평가 문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그 자료들로서 이제 18개월 이상의 시험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자. 왜냐하면 18개월 이상 시험이 되면 실제 2년 레트 발암성 시험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18개월보다는 기간이 덜 된 자료들로 이제 보도록 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2년 레트 발암성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최소 약 50개 정도 시험이 필요할 걸로 예상한다. 그리고 모든 분류 물질이 권장되긴 하지만 규제 당국자들은 2년 레트 발암성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아까 3A, 3B로 나눈 그 분류 3에 대한 물질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명시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 문서의 검토는 2년간의 레트의 장기 발암성 시험 면제를 위한 것이고 그 세컨드 로던트를 이용한 추가 시험으로서의 마우스 발암성 시험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제 당국자들이 제약업계에서 제출한 이제 발암성 평가 문서를 평가를 할 때 그 발암성 평가 문서의 칼시노지네시티 어세스먼트 다큐먼트입니다. CAD는. 그래서 발암성 평가 문서의 내용은 신약 후보 물질의 발암성 평가를 위해서 이제 증거 중심의 인자들의 접근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를 했고요. 발암성 평가문서를 제출할 때 그리고 그 각각의 인자들이 발암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각각 언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된 또는 진행 중인 2년간의 레트 발암성 시험으로부터 실제 종양 예측을 해야 하고 그리고 발암성 시험 평가와 사람의 위협성을 감안해서 예상되는 2년 레트 발암성의 예상치를 예상을 하고 쓰고 그리고 발암성 평가문서의 분류, 앞서 말씀드렸던 카테고리별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제안을 해서 2년 레트 발암성 시험이 필요할지 아니면 면제가 가능할지에 대한 걸 쓰고 그 사유를 좀 서술하도록 그렇게 CAD에서의 내용은 이렇게 쓰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요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경과를 보면 S1 개정 주제가 이제 2012년도에 사실 10년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12년도에 주제가 채택이 돼서 Regulatory Notice Document 규제 공지 문서가 이제 게재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다 이제 명시를 했고요. 지속적인 이제 전문가 그룹 회의를 통해서 가이드라인 개정 안 마련 작업을 또 한 5년 이상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1년도 3월에 S1 스텝 1 스텝 1은 기술 문서 작성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규제 당국자들 간에 이제 사인 오프를 했고요. 그리고 S1 스텝 2로 바로 넘어가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을 했고 그 개정안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스텝 3로 가서 각국의 의견 조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21년도 6월부터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그때 나왔던 의견들을 계속 이제 종합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때는 되게 이제 짧은 텀으로 이제 EWJ를 계속 했었거든요. 코로나 시기라서 직접 대면 회의는 못했고 EWJ를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22년 5월 정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ICH S1B 스텝 3
각국 의견 조회하는 걸 마무리하는 작업 사인오프를 22년 6월까지 했었고 이제 마지막 스텝 4 가이드라인 채택되는 게 이제 22년 8월에 채택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이제 본격적으로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내용이 어떤 것이냐를 보면 기본적으로 S1B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 S1B 바람성 시험을 수행하는 부분이 파트 1으로 되어 있고 이제 파트 2라 그래서 그 뒤쪽에 바로 이제 Addendum to Testing for Carcinogenicity for Pharmaceuticals에서 의약품의 바람성 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Addendum 약간 브로커 같은 개념이다라고 해서 파트 2로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요 부분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제 다시 한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어덴덤 부분에 이제 있어서 프리엄블에서 서문이라고 해서 이제 본 어덴덤은 ICH S1 물론 B에 대한 리비전 1이라고는 했지만 S1 A, B, C와 밀접하게 연계가 돼서 S1 가이드라인 전반을 보완하기 위함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콥 범위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1이 필요성이기 때문에 그 S1A에서 필요한 바람성 평가를 요구하는 의약품에 기본적으로는 적용이 되고 바이오테크놀로지 디라이브드 의약품은 S6를 봐라. 한마디로 요 의약품은 이제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가이드라인이 기본적으로 이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게 메인이긴 하지만 또 한 꼭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2년간의 레트 바람성 시험이 인체 바람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데서 적절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weight of evidence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 접근 방식이다. 되게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인체 바람 위험성을 평가를 해서 바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완전히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정말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있거나 없다고 판단이 되면 2년간의 레트 바람성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꼭지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바람성 유전자 변형 모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제 TG-RAS-H2 모델에서 마우스 모델에서 그 고용량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플라즈마 익스포저 레이쇼 기반의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서 목적은 요 두 가지 꼭지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배경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목적과 이렇게 매칭이 되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뭐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S1B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 종양 유발 작용 기전이나 설치류 모델로서의 한계, 의약품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2년간의 레트 바람성 연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인체 바람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별 도움이 못 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체 바람 잠재력은 모든 이용 가능한 뭐 양리학적, 생물학적, 독성학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배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한 꼭지는 이제 동물 대 인간의 혈장 곡선 함연적 AUC죠. AUC 기반 노출 비율에 대한 엔드포인트 지표가 RAS-H2 TG 마우스에서는 이제까지는 허용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일본 PMDA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의약품 사례를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분석을 한 결과 그 혈장에 대한 AUC 노출 비율, 설치류 대 사람의 비율이 50배가 고용량 선정에 있어서 적절하다. 라는 걸 이제 제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약품의 인체 바람 잠재력 평가를 위한 증거 위주 접근 방식 뭐 요거를 이제 세 가지로 결국 이제 가이드라인 개정된 고시상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개정된 상에서는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테고리는 이제 이 개정을 위해서 바람성 평가 문서를 평가하기 위해 쓸 때 이제 나눠 놨던 카테고리고 요거를 이제 뭐 최종적으로는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인체 바람 잠재력 평가를 위한 접근 방식을 세 가지. 첫 번째로 인체 바람 잠재력이 likely 있을 걸로 보인다. 그래서 2년 레트 바람성 시험이 뭐 가치를 더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 크게 필요하지 않을 걸로 판단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체 바람 잠재력이 unlikely 없을 걸로 보인다. 그래서 2년 레트 바람성 시험이 별 가치를 주지 못할 걸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인체 바람 잠재력이 uncertain, 불명확하다. 그래서 2년 레트 바람성 시험을 수행을 해서 휴먼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뭐 좀 더 가치를 더해줘야 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접근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 가지 접근 방식에 따라서 어떠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지 절차를 그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ICHS1B 가이드라인 개정된 곳에서도 기본적인 절차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스트래티지 전략도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에서 바람 잠재력이 확실하게 있을 걸로 보인다. 그러면 어쨌든 뭐 2년 레트 바람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될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쪽에서 맞는 건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바람 잠재력이 확실히 있을 걸로 보이면 이제 웨이드 오브 에비던스 어세스먼트를 위한 다큐멘테이션을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2년 레트 바람성 시험뿐만이 아니라 마우스 시험까지도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될지에 대해서 레귤레이터리 컨설테이션을 해라. 그러니까 규제기관과의 상담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 면제해라, 면제 가능하다가 아니라 바람성이 사람한테도 확실히 있을 걸로 보이면 기본적으로는 2년 레트 바람성 시험과 세컨 로던트로 수행할 수 있는 마우스 시험도 수행하지 않아도 될지에 대한 레귤레이터리 컨설테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걸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뒤쪽에 마우스 시험은 별표 두 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에 대한 카시노제닉 포텐셜이 확실히 없을 걸로 판단이 되면은 이제 다시 또 똑같이 웨이드 오브 에비던스 어세스먼트를 위한 다큐멘테이션을 하고 2년 레트 바람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될지에 대해서 레귤레이터리 컨설테이션을 수행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의 절차도에서는 사람에서의 바람 잠재력이 없을 걸로 볼 때는 원칙적으로는 마우스 시험은 일단 따로 별개로 생각하고 수행을 하는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선 첫 번째나 두 번째 경우 다 마우스 시험에 별표 두 개를 달아놓고 밑에 설명하기로는 어떠한 경우에 마우스 시험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마우스 시험을 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고 하지 않는 게 적절할 수도 있다.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둔 걸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바람성이 사람한테 없을 걸로 보이면 2년 마우스 시험은 일단 수행을 하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람 잠재력이 사람한테 있는 게 불명확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래 S1B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통 이용한 이제 레드를 이용한 2년 장기 바람성 시험을 수행을 하고 추가적인 바람성 시험을 또 수행하는 두 가지 세트를 필수적으로 수행을 하는 걸로 절차도로서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웨이드 오브 에비던스 기반의 이제 평가를 위한 고려 요인을 가이드라인상에서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가 첫 번째로 그 드러그 타겟 바이올러지, 그리고 모화합물과 주요 활성 대사산물을 주요한 파마코컬로지컬 메커니즘 기반 데이터이다. 그러니까 바이올러지컬한 패스웨이나 메커니즘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컨더리 파마컬로지 스크린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약물의 타겟 셀렉티비티, 그러니까 표적 선택성이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오프 타겟에 대한 활성화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부분, 세컨더리 파마컬로지컬한 스크린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서의 히스토패설로지컬 데이터, 특히 6개월 레트 시험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호르몬 이상 반응 증거, 특히 이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서 얻은 내분비계와 생식기계 관련 장기 중량, 육안 및 조직 소견, 필요시 생식 독성 시험 관련 결과 부분도 이제 고려해야 하는 네 번째 요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전 독성 시험 결과, 그래서 ICHS2 권고에 따라서 해결할 수 없는 모호한 유전 독성은 바람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불확실성이 증가되면 기본적으로 2년 레트 바람성 시험의 면제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전 독성 시험 결과도 고려 요인 다섯 번째 요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면역 독성 시험에 따른 이뮨 모듈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광범위한 면역 억제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인체 바람 위험에 대한 충분한 우려를 제시한다. 이 말은 이제 바람 위험성이 신체에서 이제 광범위한 면역 억제가 있으면 바람 위험성이 충분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년 레트 바람성 시험을 면제하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고려하는 요인을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요인에 이제 각주를 달아서 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요인으로서 보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그래서 이제 반복투여 독성심 조직병리학적 데이터를 보는 데 있어서 이제 6개월, 유의할 만한 6개월 레트 독성시험에서 발견된 조직병리학적 소견에 세포 비대, 하이퍼트로피, 그리고 하이퍼플라시아, 지속적인 조직 손상 및 만성 염증, 세포의 변형, 얼터레이션,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전암, 프리네오플라스틱한 시그널 등 그리고 종양 자체도 포함이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발생 가능한 병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거나 발견 소견의 인체 연관성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단기 레트 시험은 뭐 때때로 조직병리학적인 가치를 더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했고요. 뭐 설치류뿐만이 아니라 비설치류와 레트뿐만이 아니라 비설치류와 마우스에 대한 장기 독성 시험 데이터는 레트 시험 결과에 이제 휴먼 렐러번스 를 이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인인 호르몬 이상 반응 증거, 내분비계 생식기계 관련 뭐 이런 결과들의 설명을 보면 호르몬 이상을 시사하는 레트 독성 연구 결과에는 역시나 이제 호르몬계 장기의 이제 위축, 비대, 과형성 등의 내분비 생식 조직의 조직병리학적 변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유의한 내분비계 생식기계 중량 변화가 포함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인체 연관성을 위해서 조사되고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적인 발암 위험성을 암시할 수도 있다라고 각주에 상세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인 여섯 가지는 제시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여섯 가지만 평가를 해야 되냐 기준으로 그건 아니고 가능성을 더 열어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요인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인이 결정적이지 않거나 발암 우려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자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추가 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굉장히 이제 가능성을 더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추가 조사 연구 또는 이전에 수집된 분석 결과 그래서 예를 들면 특수한 조직 화학적 염색이나 분자 바이오 마커나 혈청 호르몬 수준, 면역 세포에 대한 기능, 인비트로 인비보 시험계, 이머징 테크놀로지 데이터까지 뭐 사실 판단해 수집해서 볼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 볼 수 있는 거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치료 용량 및 노출 시 인체 기전 연관성을 시사한 임상 데이터 그래서 예를 들면 소변에서 약물 농도 및 크리스탈 형성 증거 혈장 호르몬의 변화 측정 인체 영상 데이터 등의 이제 임상 데이터까지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 고려 요인 이외에 그 이외에 어떠한 자료들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다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웨이트 에비던스 평가를 위한 고려 요인 기본적인 여섯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 각각의 여섯 가지 요인들이 어떨 때는 발암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가고 어떨 때는 수행해야 되는 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이제 조금 방향성을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각각이 이 표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2년 레트 시험이 이제 필요치 않다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 요인인 타겟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패스웨이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명확하게 잘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발암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고려를 할 수 있지만 뭔가 푸얼리하게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됐다. 이럴 때는 이제 수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세컨더리 파마컬로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겟 셀렉티비티가 높거나 그리고 오프 타겟에 대한 액티비티가 없다면은 이제 발암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가는 걸로 이제 고려를 하는 게 좀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이제 타겟 셀렉티비티가 낮고 오프 타겟에 대한 활성화도 막 있고 이러면 수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뭐 히스토패설러지 부분도 이제 인체와의 연관성이 없는 거나 우려되는 소견이 없으면 수행 안 하는 쪽으로 그리고 호르몬도 역시나 인체 연관성 없거나 우려 요인 없으면 수행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제노톡시시티 유전 독성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유전 독성 위험이 없거나 그리고 명확하게 유전 독성일 경우에는 이제 발암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뮨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뮨 셀이나 티슈에 대해서 영향이 없거나 아니면 반대로 신체 전반에 대한 브로드 이뮤노 서프레션이 있으면
이제 발암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고려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 그 어덴덤에 보면은 이제 케이스 스터디라 그래서 사례 연구를 크게 이제 네 가지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의약품 종류별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프로스펙티브한 전향적인 웨이드 오브 에비던스를 평가를 하고 실제 2년간 레트 시험 결과를 제시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요인별로 분석을 하고 얘가 이 의약품이 2년 레트 발암성 시험을 수행하는 쪽으로 가야 될지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될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바이럴 레플리케이션 이니비터 바이러스 증식 억제제의 경우에 이제 전향적으로 웨이드 오브 에비던스 평가를 했을 때는 레트와 사람 모두에게 발암 잠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분자가 충분히 높은 노출 마진에서 연구가 되었고 웨이드 오브 에비던스 요인을 봤을 때 딱히 우려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2년간의 레트 시험을 했을 때 시험 물질 관련 발암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요 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간의 레트 발암성 시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될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각각의 이제 웨이드 오브 에비던스 요인 그 6가지 또는 7가지별로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인 타겟 바이올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재적 포유 발암 포유류 발암 경로 의도적 변경에서 제외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이게 지금 바이러스 증식 억제제이기 때문에 포유류에서의 발암 경로 변경 발암성이 있을 확률이 있을 걸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말이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파마컬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타겟에 대한 상호 작용 증거가 없다.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직병리학적 데이터에서는 6개월 만성 레트 시험에서 화합물 관련 조직병리학적 소견이 없었다. 영장류 9개월 시험에서는 뭐 증식 동반 담광 과형성 및 간세포 비대가 확인이 됐는데 이는 이에 따른 노아엘이 인체 노출의 5배 마진으로 확인이 됐는데 레트에서의 추가적 유용한 정보는 없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번째 호르몬 관련 영향은 내분비계 생식기계 장기 중량이나 관련된 조직병리학적 소견 없었고요. 그리고 유전 독성 가능성 증거가 없었고 면역 조절 부분에서도 관련 소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요인별로 각각의 고려할 수 있는 요인별로 이러이러한 그 증빙 증거 자료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2년간의 레트 발암성 시험을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행하지 않아도 될 걸로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뉴러널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 전향적인 웨이드 오브 에비던스 평가를 했더니 제일 어려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레트에서는 발암 가능성이 있으나 사람에게는 발암 연관성이 없다고 잘 알려진 그 기전을 통해서 결국 사람과는 발암 관련성이 없어서 2년간의 레트 발암성 시험이 필요치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성학적 관점의 근거에서 봤을 때 설치류 특이적인 간 및 갑상선의 종양 가능성 및 해당 파마컬로지컬 클래스 종양 결과에 근거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적 양리학에 의한 호르몬 효과는 인체 노출의 높은 배수에서 발생을 해서 인체에 대한 발암 위험으로는 간주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트에서는 불소증이 관찰이 됐는데 인체 사람에서는 불소 방출이 관찰되지 않았다. 뭐 이러한 이제 자료들을 제시를 했고요. 근거들을 제시를 했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2년간 레트 시험을 했을 때 간세포 비대가 레트 시험에선 관찰이 되었는데 시험 물질 관련 발암 소견은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2년 레트 발암성 시험을 이제 수행하지 않아도 될 걸로 판단을 했는데 역시 이제 웨이드 오브 에비던스 팩터별로 정리를 했을 때 이제 타겟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에서 주로 뇌에서 두드러진 수용체 발현이 있었고 타겟 너가운 마우스에서는 발암성 관련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사 화합물을 이용한 2년 레트 시험에서도 의도한 양리학적 표적에 기인한 발암성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세컨더리 파마컬로지 같은 경우에는 2년 레트 실험에서 갑상선의 폴리큘러셀 아데노마 칼시노마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약물 대사와 관련된 오프타겟 패스웨이에 기인한다라고 또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병리학적 데이터는 레트와 비설치료 데이터를 다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레트 스터디에서는 인체 노출의 뭐 50배에서 74배에서 간비대, 장기 무게 증가가 있었고 뭐 170배에서 670배 굉장히 높은 노출에서 갑상선의 폴리큘러 하이퍼트로피가 발생이 됐다.
그리고 이제 비설 치료에서는 인체 노출 230배 더 높은 수준에서 감비대와 장기 무게가 증가했다라고 제시를 했고, 호르몬에서는 레드 실험에서 인체 노출 74배 이상에서 조직병약제 연관성 없이 부신 중량 감소 및 ACTH 수준이 감소됐는데 이는 약물 표적 억제와 일치를 했다라고 했고, 레드 생식능 연구에서 인체 노출 500배 이상에서 이제 그 황체 착상 및 생존 배아 감소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이제 약물 표적 억제와 관련이 됐다. 그거와 일치했다라는 거고, 6개월 레드 시험에서 생식 장기 무게 및 조직 병약 쪽 소견에서의 시험 물질 관련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요인 유전 독성에서는 이제 S2 가이드라인 기준에 근거해서 이제 유전 독성 가능성에 대한 증거는 없었고요. 면역 독성도 역시 그런 관련된 변화는 없었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추가 조사를 했을 때 일곱 번째 이제 추가 조사 결과도 봤는데 이제 간에서 CYP1A2 및 CYP3A1의 유도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소증이 레트에서는 관찰됐는데 사람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두 번째의 뉴러널 G프로테인 커플 리셉터의 안타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2년 레트 발암성 시험은 수행하지 않아도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걸로 제시를 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비퀴터슬리하게 익스프레스드 된 이제 세린 스레오닌 키나제의 이니비터, 뭐 편제적으로 발현된 세린 스레오닌 키나제 억제제라고 제가 설명을 썼는데, 이 의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전향적인 웨이드 오브 에비던스 평가를 했을 때 사람 발암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2년 레트 발암성 시험에서도 그래서 이제 2년 레트 발암성 시험 수행이 필요할 걸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뭔가 이제 언서턴티한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복잡한 표적 약리학이 타겟 파마콜로지가 복잡하고 약물 표적에 대한 선례들이 부족하고 만성 레트 시험으로 적절히 설명되지 않는 조직병약적 소견들이 막 관찰이 되고 원숭이에서도 유사 소견이 관찰됐고, 그리고 뭐 원숭이에서 관찰된 면역 독성은 위험성에 대한 전방적 평가는 기여하나 레트 발암성 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2년 레트 시험을 추가로 수행했을 때 암수 모두 레트에서 뇌하수체 종양 발생률, 치사율 증가, 잠복기 감소를 나타냈고, 그래서 이제 레트 발암성 결과는 인체 발암 가능성 평가에 기여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2년 레트 발암성 시험을 이제 수행해야 될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확실적인 면들이 다 많은 거죠, 요인별로. 그래서 타겟 바이올러지도 이제 암 성장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약물 표적은 동물성 모델의 암 발생에 있어서 조직 의존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2년 설치류 및 6개월 형질 전환 마우스 시험에서의 종양 결과 데이터는 없었고, 그리고 조직병약적 데이터에서 레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병변에, 그러니까 인체 노출 14배에서 신장에 대한 병변이 있었는데 휴먼 렐러번스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명확한 거죠. 그리고 인체 노출 39배에서 비선입부에 병변이 있었는데 역시 휴먼 렐러번스는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비설치료 시험에서 원숭이에서도 인체 노출 12배 용량에서 위장과 안에서 소견, 12배 용량에서 신장에서 소견이 관찰이 되었고요. 호르몬 영향도 인체 노출 17배 용량에서 레드의 부신 중량 증가 및 피질 비대 관찰. 근데 역시 여기서도 휴먼 렐러번스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전 독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 독성 가능 증거는 없었고요. 면역 독성도 이제 원숭이에서 T셀 디펜던트 항원 반응의 억제가 일어났어요. 뭔가 시그널은 보였고 인체 노출 12배 용량에서도 면역 장기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불확실적인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2년 레트 발암성 시험을 수행해야 될 걸로 보였고, 네 번째는 이제 둘 다 발암 위험성이 없을 걸로 보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스터디 네 개를 해놨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우스 발암성 연구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이 2년에 대한 레트 발암성 시험을 원칙적으로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레트 연구가 필요치 않다고 결론난 물질도 원칙적으로는 2년 마우스 또는 단기 유전자 변형 모델 마우스의 발암성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원칙적으로는 제시를 해요. 그렇지만 추가 시험은 3R 원칙에 근거해서 마우스보다는 형질 전환 모델 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라라고 돼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절차도에서처럼 일부의 경우에는 마우스 발암성 시험 수행조차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가능성 열어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인체 발암 위험이 확실하게 없을 때나 확실하게 있을 때에도
마우스 발암성 시험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걸로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이제 라스 H2 TG 마우스에서 하이도즈 고용량 선택에 있어서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53개 화합물 데이터에 레트로스펙티브 분석을 했을 때 발암성 평가를 위한 고용량 선택 기준은 이제 플라즈마 익스포저 레이셔 설치류도 인간 비율이 50배, 25배가 아니라 50배가 적절하다라는 걸 결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의 결론은 2년 레트 발암성 시험을 공식처럼 매번 수행하는 대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기반으로 관련된 인체 발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인체 발암 위험성을 예측해보고 그게 진짜 2년 레트 발암성 시험이 필요한지를 통합적으로 좀 평가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라스 H2 TG 모델 마우스에서 고용량은 혈장 노출비가 50배가 적절한 기준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은 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거의 훑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텝 5 국내 고시 개정에 대한 부분은 현재 논의 중이어서 뭐 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 기준에다가 제시를 할지 아니면 그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에다가 제시를 할지는 심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